예,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그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 나왔습니다. 작년 동일한 시기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 대통령이 대답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늘 사실 시정연설에서 27번을 말씀하실 줄은 몰랐지만은 이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급하게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책 공정하지 않다의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안녕하세요. 기준으로 이쪽에 계신 분이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인지 시청자분들이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박원익, 예, 저자 박원익 작가님이시고요. 이쪽이 조윤호 작가님이십니다. 예, 반갑고요. 소개를 제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좀 각자 짧게 두 분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셨고 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먼저 우리 박원익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익 작가고요. 필명은 박가분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경제학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이고 지금 뭐 이제 지자체 정책연구기관에서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조윤호 작가님. 네, 저는 조윤호라고 하고요. 저 원래 미디온이라는 신문사 기자였다가 지금은 여론조사 회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다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을 내기 전에 책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권 내셨나요, 책을? 제 기억이 맞다면 6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6권. 예. 예. 그리고 조윤호 작가님은? 저도 한 5권 정도? 그리고 공저까지 합치면 한 6권 정도. 아, 그렇군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게 막상막하의 두 분이 나오셨네요. 두 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제가 87년생이고요. 87년생이면은 예, 한국 나이론 33 안으로는 예. 네, 31입니다. 그럼 조윤호 작가님. 저는 89년생이고 작년까지 만으로 20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나이 때 술만 먹었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정하지 않다의 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뭐 궁금해요. 그래서 뭐 박원익 작가님께서, 박 작가님께서. 그 사실 그 지난 2018년 12월 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 현상이 좀 두드러져가지고 예. 많은 뭐 화제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20대가 보수화됐다든가, 20대 예. 보수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진단에서 지금 크게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기도 했고 또 20대를 둘러싼 어떤 이제 그런 신화들을 좀 벗어나가지고 20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책을 쓸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 작가님이 먼저 조 작가님한테 같이 한번 책을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두 분 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오해들, 사회의 네.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짚어보고 풀어보자라는 어떤 공통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책을 나눠서 쓰셨어요? 그, 사실 1부 같은 경우는, 예. 1부, 이 책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1부는 그래서 6가지 공정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2부는 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20대가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사실 함께 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나눠 썼다가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빼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예, 예. 2부 같은 경우는 좀 파트를 좀 나눠서 좀 쓰게 됐습니다. 2부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뭐라고 저는 사실 읽으면서 약간 자기개발서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솔직히. 네, 진보판 자기개발. 아, 진보판 자기개발서. 네, 네. 제가 그래서 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이 제목이 있고요. 요게 지금 요거 띠지를 좀 뺄게요, 제가. 네네. 네. 띠지를 빼면은
자, 보이시나요? X가 보입니다. 오늘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X자를 이렇게 들여보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X입니다. 이 X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X세대인가요, 혹시?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하지 않다를 의미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아, 제가 X세대로 한때 불렸는데 저는 아니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북이라고 하죠.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왜냐면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뭐, 아, 네. 예, 이게 공간이 집이 책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집이 너무 좁습니다. 가난해서 더 이상 책을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북으로 했는데 이게 표지가 이렇게 X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봤고요. 자, 20대 시각인가요? 지금 이 책이? 그러니까 박 작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20대 시각에서 본 공정성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를 좀 내재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20대 시각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들었을 때 네. 20대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의아를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계층이 20대들이 반발하는 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설문조사들도 보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 최대한 어쨌든 뭐 속되게 말하면 빙의 하려는 이제 시도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댓글을 중간중간 읽는데 제가 뭐 외람되지만 좀 잠깐 읽어볼게요. 나라 망했냐? 여기가 베네수엘라냐? 조윤호 이원익님 얼굴들 좀 피시라고. 아, 네. 너무 지금 딱딱한 거.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병맛 방송이에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서평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제시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 20대 좀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네네. 20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성 그 작년까지는 만으로 20대였다고 네네. 주장하시니 일단 받아들이고요. 20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게 도대체 뭐고 기존 세대들이 윗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성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대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걸 가장 공정한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세대가 굉장히 경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 자신이 몇 년 동안 이룬 어떤 성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대학 예. 입시도 그렇고 다 그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예,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조그만 반칙이나 불공정이 개입해도 결과가 확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정하지 않다라고 20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 룰이라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되게 뭔가 거대하고 엄청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기본적인 요구인데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워낙 세습자본주의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습이야말로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윗세대 분들이 뭐 공정의 반대말로 여기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불평등, 거대한 불평등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는 이런 어떤 그걸 위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우대 조치도 하고 할당제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느끼는 어떤 공정함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권, 반칙, 그리고 불투명함 이런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윗세대들이 이거 진보적인 정책이다라고 추진하는 정책들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 막 이제 적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인상적으로 딱 귀에 들어왔던 건 세습자본주의라는 거가 있었고요. 이 20대들 젊은 세대들의 그 관점은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현실 그것에서 이제 세습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두 분 작가님들이 보시기에도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어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그런 부모의 어떤 재력이나 교육 수준이 아랫세대까지 그대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좀 그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구현을 하자면 그 그런 동시에 이 현 그 뭐 이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현상이 사실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진국 모든 청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진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미국 청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자산의 세습에 의존하지 않 그러니까 의존해야만 이제 어떤 뭐 독립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의 어쨌든 사회 그 사회적인 지위로 나의 사회 지위가 어떤 결정되는 사회로 지금 몰망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제 지금 선진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독 우리나라 20대들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아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네, 현상이다. 공통적인 현상이고 아.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들을 보면 뭐 경기도에서 최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들은 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지위와 무관하게 나의 노력으로 내 지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대해선 부정응답이 그러니까 20대가 훨씬 더 높아요. 다른 세대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20대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공정성의 핵심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싹을 잘라내고 좀 무기력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오히려 정치적 냉소 이런 것도 좀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현실 정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서두에 언급했지만은 공정이란 단어를 27번을 얘기하면서 공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자 먼저 보셨나요? 시정연설? 네 저는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게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또 특히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응답하려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개혁들 더 나아간 사회 경제적 개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사회 경제적 개혁들이 동반이 되면 20대들 청년들도 아 충분히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어쨌든 이게 청년들이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외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응답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면 정시 확대라든가 뭐 네, 정시 확대를 오늘 처음으로 네, 얘기를 했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조금 핀트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좀 문제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정시를 바라는 뭐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고 청년들도 예, 예. 있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청년들이 어쨌든 핵심적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불공정성이라는 건 사실 이 세습자본주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사회개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정부를 굉장히 초반에 많이 지지를 했고 예, 예.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이제 초반에 국정 운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바람들을 좀 잘 담아가지고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청년들의 문제의식은 그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거 예. 이제 이번 정부 출범했을 때 이제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일자리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다고 봐요. 예, 청년들도 예.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어떤 부모에 의해서 그 다시는 이제 정유라가 했던 말처럼 뭐 부모도 실력인 사회 이런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조금 근데 촛불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과 달랐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일련의 사태가 청년들의 어떤 그쵸. 민심에 좀 그러니까 악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이전에도 뭐 이제 뭐 강남 살아보니 별거 아니다더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쨌든 부동산을 통한 어떤 뭐 자산의 형성 이런 것들도 예.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않구나 그러니까 일부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대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뭐 두 분이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말씀하셨고 뭐 재벌 개혁은 우리 박원익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저도 바래요. 네. 저는 40대 이제 뭐 중후반인데. 저도 바라고 많은 국민들이 바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갈망은 20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돈이 많지 않거나 사회적 계급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더 다른 차원이 있다라면은 저도 공정함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20대들 문화 중에 이제 손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절 손절한다. 네.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손절이 굉장히 빨라서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막 긍정만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제 정부가 잘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다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윗세대 분들은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51대 49의 싸움이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편이 1이라도 더 늘어나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이 게임에 어떤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진영 논리라고 네, 그렇게 말하죠. 예, 예. 보수 진보의 예, 예. 어떤 예, 예. 싸움에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을 밀어주고 힘이 실려야 이제 상대를 뭔가 이길 수 있다. 거악을 물리쳐야 네, 된다라는 네, 네, 네. 어떤 대의명분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네.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0% 정도 굉장히 콘크리트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도 그중 하나고 또 이제 개혁을 바라는 더 개혁이 계속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근데 어쨌든 지금 20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실망했을 때 그러니까 손절하는 어떤 그 어떤 방식이 굉장히 빠르다.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또 잘하면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잘하면은 또 네. 언제든지 지지할 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그래서 거. 그 점이 조금 윗세대랑은 좀 다른 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테면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기억들 같은 거나 부채의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층의 상당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보낸 것이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뭐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지금 그런 것도. 근데 지금 20대들은 사실은 그때는 뭐 거의 15년 전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마음의 부채의식 같은 것들이 크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도 저보다 좀 나이 많은 한 30대 중후반 되시는 분만 해도 딱 검찰개혁 말을 들었을 때 딱 스토리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무슨 의미고 뭘 바꾸자는 거고 이게 맥락이 보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게 연결 지어서 근데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20~20살이 됐을 때 딱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겪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20대들은 문재인 정부가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을 얘기하더라도 검찰개혁을 해서 너희들한테 뭐가 좋은데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 삶이 좋아지는 게 뭔데 네, 라는 거를 네.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40대 50대 윗세대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공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리에 나가서 집회까지 참여할 정도로 뭐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박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20대 보수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대 보수화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20대 보수화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로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든지 그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높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가. 그래서 20대가 보수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어떤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책에서는 저희는 주로 이제 사회경제적인 어떤 개혁들을 좀 중심으로 놓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뭐 그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그 현상은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지지가 물론 이제 뭐 일부는 바미당으로 갔을 수는 있으나 이게 전부 다 거기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역으로 뭐 자한당으로 갔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예. 20대 지금 여론상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 굳이 어떤 정치 지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로 보자면 그러니까 무당파가 막 제일 많다는 게 20대 지금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수화라는 게 좀 이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수화됐다라든가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다. 저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좀 틀렸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회경제적인 의제들 놓고서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불공정성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분노하고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분노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20대들도 그러니까 예.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오히려 어떤 부분 예를 들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더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조현우 작가가 지적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24세한테. 근데 이제 보면은 물론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기본 청년 기본 소득을 다른 연령층, 다른 계층,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이 찬성대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일단은 이제 개혁이 나의 삶을 꾸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개혁에 있어서 분명히 기성세대 못지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보면은 사실 내가 어쨌든 행동을 하면 정부가 바뀔 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기대나 효능감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예, 20대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이번 저 서초동 시위라든가 광화문 시위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 이게 사실은 그 어쨌든 촛불을 자기가 들만한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장소가 주어지면은 바로 이제 직접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세대인 거거든요. 단지 2016년에 네.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런 뭐 움직임들 네. 모습들도 네. 있고 자신이 불만이 있으면 그냥 학교에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책에서는 좀 연예인 현상으로 좀 빗대어서 말하기도 했는데 예. BTS를 사실 그 월드스타 반열에 올린 게 한 20대라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 이제 내가 이제 지지하는 연예인을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조공도 하고 사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평적이고 굉장히 자기 조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의제와 적절한 그런 어떤 타이밍만 주어지면 20대들도 충분히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를 표시하는 세대다라는 네. 말씀에 제가 이어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촛불 대학생들 촛불 집회가 일부 벌어지고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그 관련이 있었던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가 일단 열려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너희들은 왜 이럴 때만 촛불을 들고 그 전에는 뭐 했냐라는 그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 이게 너희가 바라는 공정이니라는 뭐 그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그 비판들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분이 뭐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 작가님. 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86세대들이 예. 그 명문대 86세대들이 과거에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했을 때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명문대생들이 든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 학생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든 촛불이라고 해도 그 촛불의 의미를 좀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학생들이 먼저 행동에 나선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학생들 촛불이 20대 전체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일부건 명문대생형 간에 예. 이 지지 원래 그 탄핵 촛불에 나왔던 예.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청년들이 똑같이 이번에 이제 그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촛불을 들었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저희 책이 이 책이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책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 일부 학생들이 이제 세종대 캠 학생들을 예. 이제 배제하려고 했다. 그런 네, 그런 있었고 예전에 네, 저희가 네. 대학생들 분들 토론도 한번 했는데 그 네. 내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예. 기사도 났었는데 예. 사실 그 내부에서 좀 자정도 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지금 20대들에게 되게 굉장한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평등, 불공정을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될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이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윗세대도 혼란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 86세대들도 세상을 바꾸는 운동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런 과정과 진통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20대들이 386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거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박 작가님도 제 그 서울대와 고대 집회, 풋볼 집회에 대한 뭐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그런 이제 비난 이게 책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상과 싸우지 말자라는 허상과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일부 근데 사실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학생들도 어쨌든 이 조국 논란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청년들의 일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조윤호 작가가 말했듯이 이제 좌충우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어쨌든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일 당사자로서 내가 당사자로서 느꼈기 때문에 어떤 촛불을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평가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어쨌든 서울대나 이제 뭐 고려대라는 이제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입시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에 있지 못한 다른 또 청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니까 그 뭐 자한당의 그런 취업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조국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분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들 분노했어요. 자한당이 뭐 공식 명칭은 한국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쨌든 섀도우 복싱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날선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좀 건설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꼭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20대의 공정성, 뭐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공정성을 나오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 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젠더 문제가 이제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젠더 문제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논객 중에 한 분으로 우리 박원희님, 필명 박가부님 이 악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에 대한 악플이 사실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악플도 많습니다. 악플도 많고요. 그래서 자 젠더 문제, 정치적 올바른 문제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조적으로 여기 책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거는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은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그거는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오랫동안 좀 더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거는 사회적인 현실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개선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 그게 페미니즘 운동으로 드러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원래 전에 이 책 전에도 그렇게 보셨고 여기서도 약간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는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모든 이제 생각들을 다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냥 예. 책을 중심으로 예, 말씀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 여러 가지 젠더 이슈를 다루는 일부 페미니즘의 일부의 방식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이었나에 대한 이제 의문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20대 남성들도 20대 여성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못지않게 굉장히 예민하고 젠더 의식이 굉장히 또 그러니까 예민하고 예. 또 제일 어쨌든 평등한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들 중에서 성평등한 환경에서 양육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과거에 어쨌든 그런 가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채감이 제일 좀 희박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저는 20대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남성이라고 해도 저는 어떤 성차별 문제라든가 젠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냐 하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이 겪는 어떤 차별들,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이제 밤거리에 이제 불안한 뭐 그런 것, 그런 치안 문제들, 분명히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연대할 의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식으로 의제를 가져가기보다는 청년들을 오히려 이제 분열시키고 혹은 청년들 간의 어떤 대립 프레임으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져가는 방식이 과연 이게 건설적이었나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 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청년 정치를 거부합니다라는 그 행사에 다녀왔는데, 청년들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활용, 그러니까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할 생각보다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뭔가 이 정당이 정치 세력이 젊어 보이려는 노력만 한다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권들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성 세대들이 20대의 이름을 팔아서 20대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새로운 젊은 걸로 포장을 하려고만 하고 있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 뭐 정치권에서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게 생물학적인 청년이 꼭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니 샌더스 지금 70 넘었는데도 뭐 이번에 노동당의 코빈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할아버지인데도 근데 왜 그들을 청년이, 그런 정치인을 청년들이 지지하냐면 그런 정치인들이 삶에서 보여준 어떤 불평등과 싸워온 그 불공정한 어떤 사회하고 싸워온 어떤 궤적들을 보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치 무슨 의사 한 명, 변호사 한 명 이렇게 할당하듯이 청년을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 청년, 저는 우리 사회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아랫돌 빼서 위로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세습자본주의를 해결하고 또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힘들게 살면 그 부모는 다 부모 세대한테 전이 되거든요. 예, 예. 부모 세대는 노후 준비 못하고 그러면 노년은 빈곤해지죠, 굉장히. 그런 연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 다수를 위협하는 문제인데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세대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가 겪는 세습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두가 행복한 어떤 그런 일로 가게 된다. 그 비전을 보여주면 청년들이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참 어렵네요. 세습자본주의라는 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이게 이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 뭐 이거 학벌 문제 이런 거를 다 없애야지 세습자본주의가 없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이제 제안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세습자본주의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 말 그대로 최종 보스인 거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스테이지 1에서는 누구를 상대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템도 구해야 되고 이제 동료들도 모아야 되고 파티도 구성해야 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다만 가장 여기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습자본주의에 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과 연대해서 다수가 되어를 형성해야 하잖아요. 정치적인 블록을 만들어야 되고 다수파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청년 내에서, 청년 계층 내, 그러니까 세습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첨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단교시키지 못한다면 그 대중 전체를 그렇게 다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기획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저희들의 문제의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 자, 이제 대충 정리할 시간인데 제가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한 1, 2주 전에 민주당에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관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출마를,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딱 말리는 거죠. 아니, 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아직 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내모레 이제 50이었는데 그래서 의원님, 제가 내모레 50입니다. 의원님 몇 살 때 의원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37에 했네. 처음에 의원을.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금 46살인데 아직도 굉장히
어디 가면 애치구에 당해요 지금. 예. 도대체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지 이 사회는 지금 어른으로 대해줄지 참 의문입니다. 예. 그 기성 세대의 어떤 운동을 대변하는 분이 저는 유시민 그 이사장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해일이 오고 있는데 조개를 죽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정 따질 때인가요? 이런 질문이 온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폐청산 하려면 공정을 챙겨야죠. 아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적폐 왜 사람들이 어쨌든 뭐 부모도 실력을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하는 게 어쨌든 적폐스러운 발언의 대표격인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한 게 청년들이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외치는 어떤 공정성이라는 게 그 적폐청산과 다이렉트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어떻게 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적폐청산이 뭐냐 되게 다양하겠지만 뭐 검찰개혁 네, 뭐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개혁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논란 둘러싸고 여러 찬성이고 반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결국엔 두 목소리가 하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 조국 장관 임명해달라고 말한 분들은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세상을 바꿔야 된다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고 또 세습 사회 문제의식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공정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어떤 정치권 해야 될 일들은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개혁의 동력, 돈, 그 검찰 개혁도 하고 돈도 실력인 사회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서초동에 어떻게 하면 20대들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동은 참고로 저 휴대전화의 이동기 그 통화 기록을 분석을 하니까 광화문의 조국 반대 집회에는 0.9% 20대가 그리고 서초동에는 5.7%인가 5.9%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하고 저희 그러면 시간도 많이 원래 이게 저희가 한 7시에 끝내야 되는데 맨날 거의 2시간씩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먼저 조 작가님부터 이 책이나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하시죠. 저는 이 책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책은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만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세 동시에 청년세대의 냉소주의를 좀 경계하고자 쓴 책인데요. 제가 삶을 살아본 얼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면서 또 이 책을 공부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1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시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거야라고 했으면 저는 제정신이냐 너가 이랬을 거야.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역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삼국 시대가 기원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한국 사회 근원적인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이 문제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갈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10년, 20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지역 갈등 타파를 외쳤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갈등이 많이 해소된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가 결국 이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가 결국에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희가 얘기한 세습자본주의나 불평등 문제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청년 세대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네, 저는 좀 짧게 하자면 이 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은 해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해치지 않아. 뭐냐면은 사실 무리지 않아요. 네, 무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조국 논란이 딱 터질 때쯤 이게 출간이 돼가지고 물론 시기를 공교롭게도 이게 잘 뭔가 맞물려서 이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논란 때문에
약간 이제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예. 조건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예. 청년들이 뭐가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냐라든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서 이제 좀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좀 섣부르게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물지 않아요. 예. 그보다는 아까 뭐 조윤우 작가 잘 이야기를 했듯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한 서평자가 이제 백줄평 그러니까 이제 서평 남긴 게 이 책, 그러니까 왜 서초동 집회에 지난 이제 탄핵 집회 때만큼 20대가 오지 않았는가에 예, 예.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부모와 그 20대 세대가 같이 그 손잡고 다시 광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2016년에는 예. 다 같이 손잡고 또 광장에 나갔던 네, 기억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과 또 동시에 대안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노골적으로 PPL합니다. 공정하지 않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책 읽어보시고요. 저는 읽어봤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또 그런 것도 차이를 알아가면서 이 사회가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을 했습니다. 유이연 님이 핫식스 들으며 빨래 돌리고 빨래 다겠네요. 생활 속의 핫식스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나리 님, 개나리가 겨입니다. 예. 후원을 무려 두 번이나 해주셨어요. 5만원 후원, 만원 후원. 정말 이거는 제작진이 좀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공정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희 뭐 이렇게 병맛 방송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이렇게 제대로 다양한 목소리 들려드리는 방송이 아마 저는 없다고. 백분 토론보다 저희가 낫지 않나요? 예, 좀 자화자찬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 그 그 두 분은 커피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 저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택배로 배송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배에서 중간에 하나 빼지 않아요. 저희는 다 모두 그대로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김준일의 핫식스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팟빵인가요? 저 맨날 이거 헷갈려. 예, 볼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